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만큼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드토크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업 실적과 연결시켰다면 사인에서는 이 CPI를 향후 시장 전망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동기 대비로는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 역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소폭 생각보다 둔화했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장 또한 환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거리가 좀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번에 CPI의 상승에 기여한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주거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둘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에너지가 기여한 것 1.1%가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국제유가가 지난 3, 4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그런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무래도 주거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주거비 상승률도 5.5%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오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값 상승을 지도로 한번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져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색깔이 진할수록 집값 상승률이 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팔고 또 새로 집을 사려면 기존의 대출도 새로운 집에 맞춰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대출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 때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율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럼 원금하고 이자까지 거의 매달 내야 하는 그 돈이 40%가량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졌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는 그 수요 건축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 이후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있지만 그만큼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로 이 화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희망적인 구석이 좀 보입니다. 진로우는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진로우가 이 주거비의 인덱스를 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죠. 보시면 2022년 한창 올랐다가 현재 그래도 하향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OER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등가 임대료라고 해서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았고 임차했더라면 얼만큼 냈을까라는 그런 가격을 지수화한 겁니다. 검정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2023년에 좀 고점을 찍었다가 이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 테넌트 임차했던 그 주거 지표도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하향 추세에 접어들고 있죠. 이 세 가지 지표들이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주가
집값, 주거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곧 인플레이션 둔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긍정적 CPI도 나왔겠다. 연준이 더욱더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 가격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강해졌습니다. 2.7% 또는 2.8% 전년 동기 대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7%면 3월에 기록했던 PCE보다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2.8%면 3월 수치와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 근원 PCE 가격 지수라고 지난번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E 가격 지수 현지 시간 5월 31일에 나옵니다. 4월 CPI에 이어서 PCE 가격 지수까지도 시장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고 PCE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니까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 2%에 도달하기에는 인플레이션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 추세가 2%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가능성이 52.7%에 육박하고요. 0.25%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서 더 많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70% 이상의 가능성이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반응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었는데요. 함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죠. 이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에 제가 S&P 500 지수의 선물 움직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바로 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는 분위기였죠. 유동성이 많아질 것이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 바로 CPI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금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값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CPI 발표 시점과 맞물려서 움직였다는 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큰 돈을 벌었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는 지난 1분기에 이미 실물 금신탁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금값 움직임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초만큼은 아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커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3%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신중한 입장도 있었고요. 7월 또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되면 S&P 500지수가 5,400포인트로 수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에드 야데니 리서치 회장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내년 말 전망치는 6,000포인트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S&P 500지수의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전체적으로 기관들도 S&P 500지수의 목표치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모건 스탠리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24년 올해 S&P 500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BMO 캐피털은 기존의 5,100에서 5,6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펜하이머,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두 다 오름세를 보이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사실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를 올해 말 S&P 500의 전망치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 5,3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전망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다렸던 만큼 아주 시장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시장 지표 그리고 더 다양한 물가지표가 나올 텐데요. 이런 지표들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뒷받쳐준다면 올해 S&P 500지수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